3번 볼게요. 인간의 노력과 또 조건과 무관하게 인간은 본래 성령으로 인해 살아 숨쉬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요 말을 하는 것도요. 그런 기독교의 각종 교리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어떤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을 너무 구분해요. 크리스천만 성령이 있는 것처럼. 실제는 크리스천도 성령이 작동하지 않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어디서 작동하는지 아세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식 있는 분들 내면에서 활발히 작동하니까 인류가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양심 있는 분들 안에서 작동하니까.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분들이 더 편협하고 더 치우치기가 쉬워요. 실제로. 왜? 특정 교리를요, 여럿이 모여서 함께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안 보면서 신앙으로 접근하면요, 변질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기들끼린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비단체에 일단 들어가면요, 사이비단체에 가입을 허용한 순간부터 하나를 허용하면 다 받아들이게 돼요. 요걸 받아들이고 나면 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인간 심리에는 되게 맞아요.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기로 했으면 저 사람의 이상한 비리를 봐도 덮어야 되는 것처럼 돼요. 하나님이 한 거니까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를 깊으신 뜻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인을 만나도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빨리 털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잖아요. 그게 이 심리가 내가 한번 한 선택은요. 쉽게 틀렸다고 말을 못 합니다. 맞기를 바래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맞기를 바라면. 그러면서 본인이 계속 합리화를 해요. 이런 거를 사이비 교조들은 너무나 잘 알고 이용합니다. 적당한 재료만 던져주면 신자가 종교를 자기가 만들어서 따라온다니까요. 자기가 없는 교리도 자기가 채워넣어요. 교주님이 안 한 얘기까지 다 해가지고 자기가 변호해가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심리가. 에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선택한 거는 쉽게 못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를 허용하면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막장까지. 그러니까 진짜 잘못됐다는 게 자명해지기 전까지는 가는 겁니다. 요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이런 교인들의 어떤 치우친 교리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하려고 요 말을 썼어요. 크리스천과 뭐 비크리스천을 나누고 천국 못 갈 사람들,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 이런 마인드가요. 정말 인간의 꾀거든요. 천국 구경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인간적으로 꾀를 내서 만든 그 내부에서만 통용될 교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에 갖다 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성경은 간단해요. 우리가 봐도 성경은요, 다 읽으시면요, 야, 그 정도면 내가 봐도 천국 가야 돼 할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문명 가도 그 정도 있으면 천국 가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 돼 있지.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땐 이상한데 그 교리상에서만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그런 천국 갈 사람들 얘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뭐 있나. 근데 그 얘기는 다 어디서 나오나. 뒤에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다 자기 편의로. 사실 그 안에 자기가 다 들어가게. 그렇잖아요. 법을 만드는데, 법을 만들 때 보세요. 세금 때리자 해도 집 몇 채부터 때릴 거냐 그러면 만드는 사람들 또 집 계산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네 채 있다. 네 채까지는 봐주자. 이런 것처럼 사람들끼리 모여서 천국 갈 조건을 정해요. 그러면 이게 기득권 위주로 가고요. 교묘하게 이게 속입니다, 사람을. 이상한 짓인데 저게 저렇게도 저러고도 천국 가나? 근데 기득권들이 다 그렇다고 믿어버리면 또 끌려가야 돼요.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성경을 보자 이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인간은 성령을 크리스천들만 뭐 성령 받고 교회 나가야 성령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성령으로 인해 존재해요. 애초에.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 안에 거하신다 이런 게 시편에서부터 나옵니다. 다윗의 노래부터.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왜 그런 내용은 다 빼냐고요. 제가 성령 강의하면요. 댓글 달려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무슨 성령을 강의하느냐. 그럼 저는 뭐 하나님이 안 만들고 누구 다른 하나님이 만들었나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하는 겁니까?
뭐 저는 뭐 주워온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뭐 이상한 얘기예요. 그게 진짜 이상한 얘기인데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들어가 보면 뭐냐? 그 교회 사람들 주장이에요, 그냥. 제일 허망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대학 지나오면서 제가 느낀 게 대학 때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는 사고를 어디서 배우냐? 대학 들어가세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하다가 대학 가서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배웁니다. 누구한테요? 2학년, 1학년들한테 배워요, 1학년이. 그럼 21살짜리한테 20살짜리가 배웁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평생을 지배하는 경우 많아요. 그때 자본가는 죽여야 돼. 그러면 다 평생 자본가를 보면 뭔가 피하게 돼 있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참자. 그러니까 이게 평생을 지배합니다. 그때 철학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근데 보시면 놀랍죠. 그때 아무리 막 노땅이다고 해서 다 20대 초반들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생에 대해서 답을 내요. 자기들끼리. 그게 알게 모르게 평생을 지배해요. 우리 무의식에 깔려가지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되게 조심하시고 늘 모른다 하셔야 되는 게요. 내가 맞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몰라 하셔야 돼요.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명한 결이 보입니다. 그대로만 가면 인류 문제 다 풀어요. 진보니 보수니 저는 그런 거 얘기 안 하고자 하는 이유가요. 양심 안에서 자명한 길로만 가야지 나는 무슨 주의다 해버리면 그 주의 또 패거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또 맞다고 하는 얘기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진리 같아 보인다고요. 근데 한번 내려놓고 보세요. 진짜 내가 주장하는 게 보편적인가?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로운가? 이것만 질문하시면 나와요. 조금 이상한데? 우리 편끼리는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보편적으로 남들이 보면 좀 뭐라고 하겠는데? 다 알아요. 아는데 가는 거예요. 그 조직의 논리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싫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큰 조직을 안 만들지언정 양심에 자명하다고 하는 거 바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거고 그런 이 삶을 살고 싶어요. 이 홍익학당은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어쨌든 양심에 자명한 쪽으로 가야지 제가 자명하다고 해도 100명이 아니라고 하고 저도 돌아봤을 때 찜찜하면 바로 멈출 수 있는 조직이요. 그래서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건 안 하는 조직이 가야 되고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되고 기준은 보편적 양심이어야 돼요. 어떤 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인간들이 꾀로 만들어낸 어떤 주의가 그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피해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보편적 진리가 맞다는 걸 다시 확인합니다. 아, 교회 그러면 뭔가 치우칠 것 같고 그네들만의 논리, 천국 갈 사람들만의 논리, 크리스천들만의 논리에 아집에 그 논리와 아집에 꽉 쌓여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서는 오히려 보편적 인간의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자꾸 담장을 쌓고 바리케이트를 쌓아서 남들이 못 들어오게 우리 크리스천들만 천국 가는 거야. 저는 그 말이 뭘로 들린지 아세요? 자신 없구나 이거. 천국에 자신 없구나. 바리케이트를 쌓는다는 건 자신 없으신 거예요. 진짜 천국에 자신 있는 분들은 중생들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나아가게 돼. 근데 천국 갈 사람 안 갈 사람 벌써 나누고 있는 것부터가요. 왜냐하면 그게 보편적 기준도 아닌데 이 심리 자체가 되게 못된 심리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천국까지 보장받으려는 그런 몸부림에 불과해요.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그런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현상계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국 가기 더 어렵다고 하신 양반들이에요. 근데 그 양반들이 모여서 천국까지 탈환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천국까지 가보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거는 예수님이 절대 부자가 천국 가려면 그건 진짜 다시 태어나라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로 어렵다고 한 건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 교회는 부자들이 천국에서 더 로얄석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해보시면 예수님의 뜻에 더 맞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 얘기하다 그게 너무 나갔는데 제가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입니다. 편가르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고요. 자,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할 거라고 예정하셨다. 이거 잘못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죠. 더 아픈 손가락은 있어도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그렇죠? 좀 덜 아픈 손가락도 있어요. 깨물었을 때. 그럴 순 있죠. 그런데
아프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볼 때 더 이쁜 놈이 있고 덜 이쁜 놈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따랐고 덜 따랐기 때문이지 그것도 사적인 기준도 아닐 뿐더러 모든 인류를 자신의 자녀로 생각 안 할 수가 있나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애초에 다. 모든 인류는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어요. 부모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습니다. 단 누가 결정하느냐? 자식 새끼가 안 따라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즉 인류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다 예정해놨는데 인류가 버팁니다. 당분간 더 방황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돌아갈게요.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정 안 된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 미리 넌 안 돼라고 예정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면 혹시 그런 말 유사한 말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들 그래. 예수님은 절대 안 쓰시는데. 그건 사도가 방편 쓰다 과한 거예요. 너무 방편을 쓰다가 너무 과해진 거예요. 좀 무리수고 본 취지는 뭐냐? 본 취지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예요. 그리고 인류가 제발 각성해서 마음 고쳐먹으면 너는 원래 예정됐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원래 예정됐었기 때문에. 원래 예정됐었기 때문에 마음만 고쳐먹으면 하나님이 그래 원래 예정했던 거야 라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게 엉뚱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 한 얘기를 사도들의 얘기 중에 일부를 막 침소봉대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면 사람들 협박용이지 그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거든요.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 육체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결 성령입니다.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요것만 기억하자고요. 그러니까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죠. 하나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요게 제가 성령의 아까 뜻이라고도 했고 성령의 진리, 성령의 법도 그랬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고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생기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까지 가는 거예요. 진리를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니까. 저 십자가의 진리 핵심은 뭐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똑같이 봐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네가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너가 대접받고 싶은 건 남한테 먼저 해줘라. 이 원칙만 오늘부터 지키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애초에 지을 때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모두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겁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셔서 많은 분들이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영혼을 지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본질은. 육체도 하나님 형상을 닮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형상을 제일 닮아야 할 건 뭘까요? 영혼 육 중에. 영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안 살 수가 있나요? 근데 안 사니까 문제죠. 그래도 꿋꿋이 인간은 안 삽니다. 이런 얘기 들어도 그렇지 그러면서 또 육에 끌려가는 혼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에 끌려가는 혼이 한번 돼보자 하는 게 이 핵심이죠. 기독교. 이게 구원이죠.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바울이 한 말이에요. 17장 28절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뭐 동양철학 핵심하고 그대로 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불교 우리는 진여의 바다에 있는 물거품일 뿐이다. 이거 똑같은 소리죠.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이게 불교의 법공인데 일체 유심조 일체 그 법공 사상을 사도 바울이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살아있다. 움직인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지금 크리스천만 해당되나요? 이 말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인류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돼요. 진짜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더더구나 다른 사람 안에서 성령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의 발현이 양심.
사람들 안에서 성령과 양심의 소리를 못 읽어내면요, 남을 이렇게 사랑,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안목이 없으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랑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진짜 남을 나랑 한 성령의 자녀로 보면서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시각이 없으면 안 되니까 홍익학당에서도 양심 강조하는데 왜 법공인이 참나를 통해서 일체가 참나작용임을 먼저 보라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래야 진짜 양심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양심.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양심을 구현하려면요, 인간적 꾀로 나오는 양심 말고요, 진짜 내 속에서 나오는 양심을 하려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신성한테 맡기고 겸허히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먹고 쉬면서 하나님이 자명하다고 하면 하고 찜찜하다고 하면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시면 돼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냈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형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진리다. 그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진리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도 천명 그대로니까 그거를 잘 따르는 게 인간의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중시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다. 황금률이었다. 황금률의 실천이 인간의 길이다. 이 길을 잘 걸을 때 우리는 인간으로 제대로 산 거다. 그런 제대로 산 인간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누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감히. 개독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인간적 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공식에 의거해서. 근데 여러분 황금률을 뿌려보세요. 아무도 여러분한테 개독교라는 말 못합니다. 군대에서도 초코파이 많이 받아먹고 욕하긴 힘들거든요. 먹고 받아먹고 욕하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그러면 욕을 못해요. 근데 자꾸 뺏어가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착취돼, 이상하게 내가 뺏기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지옥 갈 놈이 돼요. 기독교인들 시각에서. 의문의 일패죠. 여러분은 가만히 그냥 열심히 사셨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보다 양심적으로 사셨는데 갑자기 교인이 오더니 너 솔직히 미안하다, 나만 천국 가서. 딱 이러면 여러분은 갑자기 지옥 갈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얼마나 황금률에 어긋난 지금 그 시각이고 그 언행인지 자각부다시면서 천국을 논한다는 게 충격인 거예요. 저는 정말 보편적인 인간의 길은 기독교에서 정말 설명을 잘 해놓았다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소화해내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대보자고요. 인간은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고,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도 나와요. 신약성경에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면서 뭔 말까지 하는데, 이 얘기를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에 나왔나요?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인간이란 존재는 선을 실천하려고 존재하는 거다까지 말을 해요, 신약에서. 이거 나올 얘기 다 나왔죠. 성령 안에서 양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신 거예요. 하면 안 당하셨을 텐데, 인간들이 하고 있었으면 안 당하셨죠. 근데 안 하니까 그런 이벤트도 열고 방편도 쓰시고 한 거예요. 인간들더러 제발 좀 각성하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그 사도들의 시각에도 지금 정확하게 일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신비로 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인다는 거. 그럼 뭐 하느냐? 이제 효도해야죠. 효도는 뭐냐?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 끝입니다. 부모님 뜻을 잘 헤아려서 실천하는 거. 형제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죠. 그 예수님부터 먼저 하시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느님 사랑, 즉 부모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이게 다다. 사도 바울이 그걸 더 줄여서 형제 사랑 안에 부모 사랑 다 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십계명이 다 들어있다.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진심으로 거기 안에 부모님 사랑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면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했겠냐는 거죠.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실래요? 그대들의 율법, 즉 구약이죠. 율법에 기록되기를 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대들이 하나님들이라고 말하였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들이라고 하였으니 성경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다. 원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그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니까. 자, 영 차원에서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입니다. 자, 이거 구분하세요. 여러분들이 영 차원에서는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둘이 아니죠. 혼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할 때는 혼 차원, 혼과 육 차원을 겸해서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들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들을 볼 때는 바로 여러분이 그대로 하나님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안에서 작용하는 성령들이 힘을 못 피고 있는 거죠. 혼과 육이 51% 이상이 돼서 성령 뜻이 구현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들이란 표현을 지금 안 쓰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원래 하나님들이에요. 지금 제약돼 있어서 그렇지. 원죄를 가지고 제약 당했단 말이에요. 원죄를 소멸시키고 제약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하나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 말씀으로 오늘 끝낼게요. 아, 한 구절 더 있군요. 한 구절만 더 할게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그대들도 하나님이 온전하듯이 온전한 자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해져라. 온전해질 수 있다고 진짜 예수님이 믿으니까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기치신 거죠. 니네 해봐라, 백날 해봐라, 안 될 건데 그래도 말은 내가 해줘야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온전해지기를 바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도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가시면서 그대들도 온전해져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그 단락 하나 더 보죠. 그러기에 인간은요, 모두 구원이 예정되고 선택된 존재입니다. 모두 구원이 예정된 존재고요. 선택된 존재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처형당하실 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 처형의 의미는 그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의미는 인류를 대표해서 자기를 제물로 바친 거죠. 하느님과의 그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지금 원죄를 통해서 틀어진 거예요. 인간의 원죄를 소멸시켜서 하나님과 다시 원만한 사이, 화목한 사이를 만들겠다고 자기를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그래요. 화목 제물. 말이 직관적이죠. 화목 제물. 아시겠죠? 기억해 두세요. 인간과 하나님을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자기를 바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를 바쳤지, 나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바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꾸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예정된 존재만을 위해서 예수님도 행동하셨고 구원 행위를 하셨고 예정된 인간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애들은요, 그런 논리는요 정말 못된 신법입니다. 나 천국 가고 그 문 닫을 양반들이요. 나 천국 갔으니까 됐다고. 아시겠죠? 예정론을 그런 식으로 쓰시는 그 신보 자체가 천국 못 갈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욕먹어야 됩니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예정론이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모든 구원이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정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예정된 존재입니다. 요 얘기를 먼저 안 해주고 요 얘기는 빼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예정된 존재야. 이거는 정말 지옥 갈 소리입니다. 하나님도 안 할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한 마리 양이라도 다 구해야 되고 마지막 어렵게 구한 한 마리 양의 그 구원을 더 기뻐할 분이 하나님인데 어디 감히 인간들끼리 모여서 그 구해진 양들끼리 솔직히 우리가 예정됐지 않았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돌아다니시는데 99마리들끼리 야, 우리가 예정됐고 저 한 마리는 예정 안 된 게 아닐까? 이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불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도 모르는, 즉 진짜 불효자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잘난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우리만 이뻐하고 좀 못난 자식은 좀 그 망해도 되지 않을까? 부모님 그렇게 그 예정하지 않았을까? 우리만 데리고 가려고 살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감히 효도라는 걸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당당히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심각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모두를 예정하셨고요. 그러나 스스로 믿음을 선택한 자만이 성령의 선택을 통해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즉 선택할 수 있게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 요 얘기만 드리고 끝낼게요. 예정됐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를 모두 예정하셨어요. 다 왜?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부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살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시다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존재의 뿌리로 계시니까 그 뿌리에 우리가 뿌리가 있어야 자라죠.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라요? 여러분이 자라고 있다는 건 생각, 감정, 오감의 그 혼과 육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거는요. 살고 있다는 거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뿌리가. 그 뿌리가 성령입니다. 그 뿌리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정돼 있어요. 이미 성령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단 우리가 이 혼이 육에만 끌려다니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혼이 영에 집중해 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즉 성령이 각성되고 진짜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두 가지 예정이 있다고요. 첫 번째, 모두 우린 예정돼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성경에서 문제가 된 예정은 이겁니다. 이 혼이 육에 끌려다니다가 자 보세요. 혼이 성령의 작용입니다. 혼도 육도. 그런데 혼이 육에 끌려다니다가 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성령에 집중을 했어요. 기도를 통해. 자, 이 경우 자 혼이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원래 선택된 존재인데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선택한 거예요. 부모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때 보세요. 이때도 들어가 보면 이 혼이라는 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작용입니다. 혼 자체가. 자, 혼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달로. 달은 자체 빛 못 내죠. 태양이 성령입니다. 태양만이 빛을 내요. 그런데 태양 옆에 달이 같이 빛나고 있어요. 혼이. 그러면 혼이 따로 빛나는 것 같죠? 혼은 사실 태양빛을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성령을 본다고 하는 건요. 달이 태양을 다시 비추는 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달이 태양을 비추는데 그럼 원래 뭐가 비추는 거죠? 태양빛이 달을 통해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믿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다 성령의 작용이라고요. 알고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린 본래 예정된 존재고 선택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스스로 선택할 때 그 선택마저도 사실은 성령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작용마저도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순간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가 돼요. 예정됐던 존재가 돼요. 그 모든 게 하나님 작용이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지 인간적인 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야, 복불복으로 얘는 선택, 얘는 꽝. 그래서 그 친구는 아무리 양심적이고 아무리 그 열심히 살아도 꽝. 저 친구는 막 살아도 원래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끼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정론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의미로 예정론이지 즉 내가 믿어도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이 스스로 믿는다는 행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포인트인데 예정된지 안 됐냐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따져버리면 완전히 이 방편이 잘못 쓰이게 됩니다. 방편을 잘 쓰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믿고 진리를 믿고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믿고 찾았다. 그럼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참나로부터요. 성령으로부터요. 결국 성령이 한 일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성령의 작용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마저도 그게 예정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안 해버리면 예정 안 된 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더 해줘야 된다고요. 이런 얘기에서도
예정론에서도 스스로의 선택이 더 강조돼야 된다는 게 정말 안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진실입니다. 요 얘기를 안 해주고 예정론만 얘기하면 우리 다 같이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마음 먹으시면 예정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 마음 먹어서 성령을 만났다. 그럼 여러분이 만나셨나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만난 거지? 그럼 이게 예정된 거 아닌가요? 성령이 날 택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해도 맞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나온 말들을 왜곡시켜가지고 소수만 예정됐다. 누구는 안 됐다. 이런 논리로 가면 정말 소모전입니다. 오늘 그냥 선택하시면 될 일을. 선택하면 예정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